안녕하세요. 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라 하면 이제 계속 비가 내리고 한 일주일 이상 비가 내리는 그런 환경이 될때 우리 제라늄들이 정말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되겠죠. 저도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집에 베란다에도 많지만 이 비닐하우스 하나를 운영을 하면서 이리로 제라늄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지면 이 안도 환경이 되게 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거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정리해 주지 않으면 올 여름에 얘네들이 물러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방법 여러 번 올려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같은 경우 이제 꽃대 이거는 원래 꽃이시면 원래 다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꽃지고 난 요런 부분들 다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꽃이 남아 있어도 저는 요 정도는 다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주고, 네. 여기, 꽃을, 이렇게 송아리를 물고 있는 것도 다 잘라서 없애주고요. 이렇게 이발을 다 해줍니다. 얘네가 곰팡이가 이제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주고, 자를 때는 바짝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자기가 저절로 말라서 이 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시면은 여기 이 꽃대가 있으면 이렇게 길게 좀 잘라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나중에 다, 네, 자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또 집어서 버리면 되고요. 꽃이 좀 남아 있어도, 요거는 장마 지나고, 요거는 뭐 내년 봄에 또꽃 피지만, 제라늄 보통 다른 거는 장마 지나면 다시 꽃이 다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잎이 굉장히 이렇게 다글다글 붙어 있죠. 얘는 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해를 좀 웬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잎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된 겁니다. 요럴 때요 중간중간 하나씩 잘라줘야 돼요. 큰 잎사귀도 자르고 작은 잎사귀라도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 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여기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장마 때는 그렇잖아도 습한데 공기까지 안 통하면 이 부분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라늄을 정리할 때요 화분 위에 이렇게 조그만 잎사귀 떨어진 거라도 있으면 또 여기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주 잘생겨요. 이 땅에는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습기가 많아지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네, 그럴 때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잎사귀나 뭐 이런 거에서 곰팡이가 발생이 됩니다. 곰팡이에 아주 취약하죠. 우리 제라늄들이. 노지에 막 땅에서 키우는 거는 또 그렇게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화분에서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애도 보면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노란 잎들, 이거 오늘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에 얘가 견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삽목을 해야 되고, 또 보험을 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있어서, 얼른 얼른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런 잎은 미리미리 다 따주고요. 이거 제가 작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농장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예, 집에 것만 해주고, 지금 여기, 농장 거는 아직 못 했는데, 오늘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잎사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꼭 제라늄이 아니어도, 이거는 일일초거든요. 이렇게 봐서, 일일초도 이렇게 시든 잎이 있거나, 뭐, 요런 게 있으면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잎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요런 잎들이 있으면 얼른 얼른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 얘 제거할 게 진짜 많죠. 이렇게 보면은 누런 잎도 있고, 네. 이것도 원래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띄지만 원래는 이렇게 잘라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줄기가 안 물르고요. 요것도 이렇게 줄기를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누렁잎도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분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제거하고 누룩잎 제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봐서 그래도 통풍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 좀 큰 거 이렇게 좀 따줘서 여기 통풍이 되게 해주고요. 여기도 좀 큰 잎.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다 해줄 거거든요. 얘는 이게 보면 제라늄 씨앗 맺히는 게 주로 빨간색이 많이 잘 맺히는데 요게 지금 씨앗 맺혔어요. 이게 솜털이 그냥 날아가기 직전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씨앗이 이렇게 맺혀져 가지고 근데 워낙 제가 빨간 거는 씨앗이 많아서 귀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받아놔야죠. 네. 그래서 얘도 정리를 다 해줘야 되고 그 옆에 아직 꽃은 피어 있지만 얘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도 원래 좀 잘라줘야 그 다음에 또더 많이 피거든요. 아우,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가 농장이기 때문에 화분 위에다가 이게 뭐냐면 저거 비료인데요. 그 퇴비를 좀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영양분을 이렇게 조금만 주면 꽃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달리고 네, 크게 아주 보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올 여름 장마 잘 보내시고 제라늄들 잘 간수하시길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